in the Road FC Lightweight Tournament.100만불이 걸린 토너먼트 대회 4강전 경기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선수는 두 선수 중에 단 한 선수입니다. 국적도 다양합니다. 브라질, 키니즈, 일본, 다게스탄이죠. 그렇죠. To the final four. This fight, ladies and gentlemen, is a semi-final match in the Road FC $1 million lightweight tournament and is presented to you by Xiaomi. Introducing to you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He stands 173 centimeters tall. His official weight, 70.2 kilos. He is a Sambo and a Sunda practitioner with a veteran's record of 34 victories, opposite 5 defeats with 1 draw. He represents the Akhmat Fight Club, fighting out of Russia, Shamir Zavarov. 100만 불 토너먼트 결승전 진출을 노리는 샤밀 자브로프 선수입니다. His official weight, 70.4 kilos. He is a practitioner of MMA and Jiu-Jitsu with a veteran's record of 36 victories, opposite 5 defeats. He represents Nova União, fighting out of Brazil. Ladies and gentlemen, Honestori! 12연승과 함께 토너먼트 결승 진출을 바라고 있습니다. 호니스토레스 선수입니다. 자, 샤밀 자브로프의 공격적인 백테이크 공격이냐, 호니스토레스의 화려한 주짓수 플레이냐, 굉장히 딱 이렇게 창과 방패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예. 또 의외의 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전형적인 그 브라질 선수의 느낌과 그 예. 러시아 쪽 선수의 느낌을 선수가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딱 재능적인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분홍색 트렁크의 호니스토레스, 검은색 트렁크의 샤밀 자브로프 선수입니다. 로우킥을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샤밀 역시 로우킥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레스, 낮은 자세의 토레스. 오른손 오버핸드, 왼손까지 뻗어줍니다. 약간 후두부 쪽으로 걸쳐서 맞았습니다. 예. 5분 3라운드가 주어졌고요. 일단 첫 번째 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록 두 번 연속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건드려줬습니다. 자브로프는 세게는 안 때리죠. 예. 자기의 밸런스를 안 무너뜨리는 딱 그 한도 내에서 때립니다. 다시 킥 모션 자브로프. 반면에 호니스토레스는 그리를 좁히기 위한 펀치가 잘 엎어 들어갔습니다. 오, 이거 좋네요. 예. 왼손까지. 자, 프런트 킥 왼손. 오른손으로 돌아옵니다. 자브로프. 아, 세게 때릴 걸 그랬죠. 택다운 수도 갑니다. 골라넘어졌습니다. 어, 호니스토레스 대단하네요. 예. 샤밀 자브로프에게 제주도까지 그림 만들기도 힘든데 싱글렉을 잡았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떨어지면서 바로 하체 간직이 들어가나요? 예. 아, 처음부터 호니스토레스가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역시 토레스가 어떤 예. 선수인지를 이 장면에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샤밀 자브로프는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그 토레스 쪽에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끌어봤자 나한테는 유리한 건 없다. 이거죠. 다시 킥 모션, 러킥 바깥쪽 건드려 세게 차기 시작합니다. 왼손 한번 길게 자브로프. 다시 프론트 킥 걸쳐서 맞았고요. 예.
계속해서 로우킥으로 상대 하체 쪽을 네. 좀 건드려주고 있는 잡으로 선수인데요. 프레스 선수 또 저러다가 이제 택다운 시도가 전광석화처럼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금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워낙에 또 이렇게 택다운 방어가 좋으니까 한 다리로 버티면서 잘 방어해냈죠. 예. 자 로우킥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좀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3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라운드 다시 로우킥 펀치로 돌아옵니다. 역시 로우킥 프레스. 두 선수 모두 이제 라이트급이긴 한데 키가 근발달에 근육 발달에 비해서는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예. 170 초반대거든. 이번에도 약간 후두부 걸쳐서 맞습니다. 네. 저게 케어로 이어진다 그러면 정당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좋고요. 왼손 힘을 바탕으로 한 타격이 툭툭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차기 네. 도레스. 공격은 아무래도 이제 핑크색 트렁크의 호니스 토레스가 좀 더 부지런합니다. 샤밀 자보로프는 좀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수동적이라는 느낌도 좀 들죠. 예. 사실 하빕 선수 얘기를 좀 계속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빕 경기를 보면은 그라운드로 한번 내려가면은 선수들이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예. 예. 그 테크닉에 쩔쩔 매죠. 그렇죠. 하빕과 같이 이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실패입니다. 예. 두 번째 실패고 가드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기가 바텀 아래 깔린 상태에서 가드 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은 거의 자폭행위 같고 여기서 어쨌든지 자기가 쓰러뜨리든지 안 그러면 타격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토레스는 낫죠. 이분은 괜찮았습니다. 아까 좀 로우킥 요것도 좋고요. 펀치 웨이킥까지 왼손 비나왔습니다. 토레스 자브로프 라이트 준비합니다. 예. 샤밀 자브로프 다가가 봅니다. 자브로프 오른손 뻗었습니다. 라이트 짧게 쳤네요. 예. 확실히 자기의 그 어떤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딱 그 정도만 때리고 있어요. 좀 경기의 이제 플랜 자체를 좀 길게 내다보고 짜온 듯한 느낌은 주고 있어요. 예. 무리하지 않습니다. 호니스 토레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싶어 할 건데 아마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는 알 거예요. 예. 다시 앞차기 토레스 예. 로우킥. 안 맞는 압착이 왜 자꾸 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면 열렸어요. 뒤로 고개가 완전히 접전했던 네, 토레스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임팩트 있는 타격이라기보다는 밀렸죠. 로우킥 주고받습니다. 네. 오른손 오버핸드 훅 빗나갔습니다. 오버핸드 훅은 조금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저는 뭐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네요. 네. 차라리 저것보다는 안 맞더라도 압착이 더 낫고요. 반면에 이제 샤밀 자보로프는 로우킥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앞선 이제 로우킥에 대한 데미지가 좀 쌓인 것으로 보였던 네. 토레스 선수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자브로프 선수의 로우킥 시도 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우킥 차는 타이밍에 라이트 날아올까 봐서 그러죠. 근데 그런 건 너무 걱정하면 안 되고요. 예. 자 왼손 오른손까지 자브로프 다시 링 중앙에서 맞붙습니다. 하나는 삼보 스타일의 레슬링 기반이고 하나는 주짓수 기반이니까 타격의 어떤 레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둘 다 워낙 같은 계열, 그래플링 계열이니까 굉장히 그걸 극도로 조심하면서 하는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격투기 특히 로데프시 보신 분들이라면은 샤밀 자보로프 나온다 그러면 일찌감치 이제 3라운드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초반에 지금 보시는 호니스 토레스가 욕심을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두 차례 택다운 실패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타 위주의 타격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잡았죠.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금방금방 일어나버립니다. 가장 본인다운 경기를 치를 수가 있었는데 이 예. 펀치에서도 고개가 많이 붙었던 프레스 선수였고요. 예, 조금 밀려버렸죠. 예. 두 번째 라운드를 맞이하겠습니다. 별다른 큰 상황 없이 일단 1라운드는 지나갔습니다. 2라운드 호니스 토레스와 샤밀 자브로프 100만 불 토너먼트 준결승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러브 터치 로우킥 시작과 함께 집어넣습니다. 미들킥까지 다이킥까지 4당 중단 네. 상단까지 올려줬습니다. 샤밀 자브로프 가드 좋네요. 예.
테이크다운 피했습니다. 예. 이끌어졌습니다. 아, 하지만 또 실패입니다. 예. 네, 서로가 쓰러뜨린 다음에 위를 차지하려고 저렇게 치열합니다 지금. 예. 그라운드에서의 공방도 일종의 갑을 갑을 순서가 있습니다. 예. 한번 을대면은 계속해서 그 자기가 물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그 장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두 선수가 굉장히 잘 아는 겁니다. 왼손 더블 자브로프. 자브로프가 부지런히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높낮이를 바꾸는 페인트를 주는데 포니스토레스도 잘 안 속고요. 예.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느낌이네요. 100만 불이 걸려 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목 잡았습니다. 아, 하지만 예. 실패했고요. 빗킥 빗나갔습니다. 그게 또 욕심도 안 됩니다. 딱 거기까지만 네. 하는군요. 예. 무리하지 않는 한도까지만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부처로 삼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서로 알죠. 예. 조금 더 체력이 빠져야 할 것이고 다친 데가 나타나야 할 것이고. 왼손 걸렸습니다. 짧게 건넜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허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토레스는 얼굴 쪽에서 좀 피가 흐르고 네. 있습니다. 니킥 빠져나오면서 왼손은 빗나갔습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깨끗하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웃사이드 로우킥 휘청거려요. 로우킥 데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토레스 자브로프는 저걸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잽도 먹기 시작합니다. 예. 잽 걸렸습니다. 다시 원투! 아, 또 원투 먹기 시작합니다. 예. 분명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스텝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킥 캐치 밀고 들어갑니다. 자브로프 자브로프가 조금 이제 무너지는 쪽이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탁 들어가는 태클 나오고요. 테이크다운 디펜스도 잘 해줬던 자브로프였습니다. 아무리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깥쪽 로우킥 계속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토레스. 토레스는 왼발이 굉장히 이제 좀 뻣뻣합니다. 예, 왼손 잽. 자브로프 알고 있고요. 아파. 토레스. 근데 참 토레스도 과감하게 때리는 편이에요. 그렇네요. 예, 큰 펀치들이 좀 많이 보여요. 일단 나갈 때는 자기도 앞면 딱 내놓고 그냥 당당히 때려버립니다. 예. 왼손 짧게 자브로프. 스텝을 밟아주고 있습니다. 원투. 두 번의 큰 펀치를 네. 모두 화공을 갈랐습니다. 토레스. 일단 샤미 자브로프는 자기 스타일 경기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니스 토레스는 조금 추스리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왼손째 공매를 많이 맞기 시작하죠. 예. 이게 흔히 말해서 팽팽했던 균형이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잽이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네. 다시 잽 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살짝 원투도 물론 꿀밤 예. 형태긴 하지만 들어가죠. 거기다 로킥은 이미 데미지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가랑비에 옷이 젖고 있는 네. 상황에 토레스 선수입니다. 다시 왼손 자브로프 원투 들어갔습니다. 아, 클리닉 트미라 펀치 들어갔습니다. 네, 기회 잡았습니다. 드라이버 잡으려고 합니다만 이미 실패했고요. 예. 아, 데미지가 아, 쌓인 상황. 네. 자, 이 기회를 과연 자브로프 선수가 살릴 수 있을지요. 업킥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는 토레스. 다리 공격 들어가려고 합니다만은 삼보 출신들은 다리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더 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로우킥으로 커버치합니다. 아, 조금씩 균열이 난다 싶었는데 이런 원투가 땅 터져버리네요. 지금도 오른손 살짝 걸렸어요. 얼굴 쪽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예. 차라리 타고 들어와주면은 밑에 깔려있다 하더라도 가드 플레이를 할 거예요. 예. 체중을 실어서 휘려 보냈습니다. 가드 플레이합니다. 브라질리안들 특유의 크로스 가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일단 추스려야 됩니다. 팔을 한번 잡아 뜯어보려 하고 있는 토레스 선수입니다. 이제 구겨 넣으면서 이제 다시 지금 이제 글로브 안쪽으로 아마 손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오프라타 실패했고요. 예. 빠져나갔습니다. 지친 마당에 큰 공격은 좀 힘들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차기. 이제 샤밀 자브로프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바로 또 가드 플레이에 들어와 버리죠. 아니다 싶어서 다시 또 나왔습니다. 어느덧 케이지 끝쪽까지 지금 몰리게 됐습니다. 신승률 레프리가 조금 이렇게 중지시켜서 스탠드에서 시킬 수도 있겠지만 공격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업킥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토레스. 10초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큰 승부 안 나고 3라운드로 넘어갈 것 같죠. 원투가 일단 제대로 걸리면서 좋은 기회를 잡는 데까지는 성공했던 자브로프 선수였는데 경기를 매주 지하지는 못했습니다. 2라운드는 샤밀 자브로프가 깔끔하게 가져갔죠.
1라운드를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했을 때 3라운드에서 대단한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고서는 지금 보시는 샤밀 자브로프가 늘 해왔던 것처럼 판정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깔끔한 원투 클린트 이후에 쓰러졌던 토레스인데 그 이전 장면을 떠올려보면 예. 많은 잽에 걸렸고 이 로우킥, 예. 아웃사이드 로우킥에도 예. 많이 좀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의 토레스였습니다. 1라운드에서부터 간간히 터져줬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발이 묶여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차라리 타고 들어와서 막 미친 듯이 때리면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나왔겠습니다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운딩.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역시 5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니스토레스 선수는 이대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제 100만 불은 네.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뭔가 좀 반전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지금 4강까지 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로 투브 신전이라든지 레오 콘츠전이라든지 굉장히 그 샤밀 자브로프는 틈을 이렇게 잘 허용을 잘 안 했죠. 예. 그런 점에서 3라운드에서도 굉장히 난공불락의 모습으로 아마 컨트롤 할 것 같고 아마는 이제 호레스 선수는 거의 역전을 노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 점수제에 좀 특화된 선수라고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브로프 선수는요. 왼손 교환합니다. 하이킥. 전진 스텝을 밟아보고 있는 토레스 선수인데 이제 압박을 하면서 불리한 이 상황을 좀 타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왼손 또 걸렸어요. 잽 계속 걸립니다. 조금 무리하다 싶으니까 바로 또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점수 먹어가죠. 예. 쓰리 때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점수 딱딱 먹습니다. 네. 로킥. 쓰러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점수 먹지. 딱 이거예요. 큰 주먹은 어김없이 빗나가고요. 왼손 길게 뻗으면서 앞면쪽에 스케치를 내서 또 한 번째. 반면에 호레스는 세게 때릴 수밖에 없죠. 거의 역전을 만들어내고야 만다 이런 각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파. 말이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또 눈에 많이 보입니다. 큰 주먹이 많죠, 확실히. 토레스 선수는 출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몸하고 마음은 따로 된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급함이 동작이 탁 드러나는 그런 무리한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거 다 빼버리고 오히려 체력이 떨어진 지금 자브로프의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호니스 토레스. 왼손 잽. 잊을만하다 싶으면 로우킥 찍을 때가 됐습니다. 바디샷. 럭킥. 네. 다시 또 펀치로 괴롭히겠죠. 무리하게 들어오면 또 받아먹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자브로프의 높이입니다. 예. 저런 스타일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스타일은 예. 신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브로프의 가장 큰 점은 만수르예요. 예. 네. 저렇게 하더라도 내 펀치는 다 인다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거리 싸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좀 압도를 하고 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신체적인 특징으로 오히려 이제 그 장점을 상쇄시키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레스 선수는 어찌 보면 상성상 굉장히 좀 안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키도 오히려 자브로프하고 좀 비슷한 예. 편이고 이제 큰 스윙이 드디어 이제 반발되죠. 훅을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만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잽 계속 맞고 있고요. 오른손 좀 쓴다 싶으니까 또 로우킥 서를 그렇죠, 안 하죠. 예. 하지만 거리 괜찮다 싶으면 또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네. 뺍니다 또. 예. 자기가 불리할 거 없으니까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이거죠. 원투 빠집니다. 거리 바깥입니다. 손을 한번 쭉 걷어보는 토레스 선수인데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예. 안 맞더라도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얼굴 쪽에 펀치. 지금 예,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계속 맞는다 하더라도 호니스 토레스를 모르는 선수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이걸 해야 될 입장이면 이걸 합니다. 맞아도 합니다. 예. 대단한 근성입니다. 호니스 토레스. 예, 그냥 잘 싸워야지 하고 그냥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몸이 그렇게 되는 선수예요. 예. 이 정도로 카운터 맞고 잽 맞고 계속 얻어 걸리면 안 나가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호니스 토레스는 나갑니다. 100만 불이 날아가기 전까지 약간 2분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착같이 역전을 만들어내려고 또 들어갑니다. 예. 그걸 또 차분하게 오히려 냉정하게 지금 자브로프는 하나하나 받아먹고 있고요. 자브로프 선수는 지금 토레스 선수에 비하면 얼굴이 너무 예. 깨끗하네요. 그렇습니다. 왼손잽 또 걸렸어요. 또 들어오고. 예, 또 걸렸습니다. 네. 계속 걸립니다. 아, 잔주먹에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토레스 선수의 앞차기까지 자브로프. 그, 자브로프의 경기를 보면 상대방은 3라운드 끝나고 나면 항상 얼굴이 엉망이 돼 있어요. 예. 토레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예. 의지만 하다 싶어도 로켓 두 커트 차주죠. 예.
오른쪽 지금 눈 쪽에서 좀 피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쪽에 네. 피가 많이 흘러내린 상황의 토레스 선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브로프는 은근히 맷집도 좀 셉니다. 예. 맞고 이렇게 그룹이 빠진 걸 저는 못 봤어요. 물론 그렇게 잘 맞지도 않는데 네, 굉장히 좀 과감한 그런 부분 있죠. 예. 하빈국과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스타일은 상당히 좀 상반되네요. 네, 조금 그런 부분 있죠. 하빈 뭐 끌고 내려와서 상대를 좀 가두는 스타일이라면 아 위기입니다. 예, 명료하게 경기를 좀 치르고요. 네. 이제 1분도 안 남았는데 호니스 토레스는 점점 이제 폐색이 짙어갑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드라마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역전은 나오기 힘들죠. 그런 걸 노래. 예. 근데 그런 걸 참 노력이 노래예요. 이게 정신력입니다. 말로만 그냥 막 근성 있게 파이팅 넣는 게 그게 근성이 아니고 예. 저런 게 몸으로 나오는 게 진짜 정신력이 됩니다. 왼손 빗나왔습니다. 너무나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토레스 선수 본래의 펀치나 킥은 어김없이 지금 빗나가고 있고요. 다가서려고 하면은 얕은 잽과 또 아웃사이드 로우 킥이 뼈아프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한 두 선수였습니다. 역시 오늘도 자브로프가 본인 특유의 경기 스타일을 그대로 구현해내면서 토니스 토레스 선수 상대로 경기를 치르게 됐고 이제 이 선수를 향해 지금 달려가게 되는데 원하솔 선수는 글쎄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말은 이제 항상 그 얄미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을 하죠. 예. 근데 이제 고나스 선수는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렇죠. 예. 어느 하나 만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왼손째 예. 이제 막히는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견제에 얻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 3분 30초 동안에 계속해서 호니스 토레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밀어붙였던 이것은 굉장히 좀 장렬하기까지 하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컨트롤하면서 자기의 그 유리한 그 갑관계를 갑의 위치를 안 바꾸는 샤밀 자브로프의 냉정함이 돋보였던 라운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네요. 예. 어찌 보면 그 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예. 이용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예. 샤밀 자브로프 100만불 토너먼트 김재환 소장과 부대표인 박상민 부대표의 모습 고성 씨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심판 3대 0 전원의 승 3대 0입니다. 블루코너 러시아 샤밀 자브로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샤밀 자브로프 선수가 100만 불 토너먼트 결승전에 진출을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and advancing to the final match of the Road to City 1 million dollar lightweight tournament. 샤밀 자브로프 과연 이제 샤밀 자브로프 선수의 맞상대가 만주로 바르나이가 될지 스무이 스코타가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동기 해설위원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결국 자브로프 선수 입장에서는 바르나이만은 조금 피하고 싶을 것 같군요. 그럴 겁니다. 아마 저런 스타일은 신체의 어떤 그 장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선수들에게는 조금 취약할 때가 있어요. 예. 보는 눈이 좋기 때문에 다 피할 수 있는데 만수르 같이 조금 규격 이상의 선수를 만나면은 힘들어하고 뚫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방법을 잘 못 찾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렇죠. 예. 예.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자브로프 선수입니다. 오늘도 결국 경기를 판정까지 끌고 가면서 3대 0으로 심판 정월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발 더 100만 불에 다가서게 됐고요. 자, меня очень много болеют ребят здесь в зале. Как у себя дома? Очень приятно это видеть. Всем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кто пришел, кто болел, кто не смог, кто дома смотрит. Хочу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ть мой клуб Ахмат, руководство моего клуба Рамзана Ахматовича Кадирова.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то, что они делают для меня. 자 이번이 서울에 다섯 번째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열화 같은 서포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마치 집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너무 편안히 경기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 모든 팬들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 잡으.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а нашего клуба, который всегда рядом со мной, который меня провожал сюда, Абузаидова и Смурадова. Ахмат Сила! Я, аулло, мы соток팀 같이 와주는 이제 셀카운 해주는 이제 스태프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여러분 팬들분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 소감을 말씀해준 자비룩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결승에서 우승하신다면 싸워야 될 권하준 선수가 저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하설 선수에게 이제 한마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Ну, дальше, до финала еще далеко. Впереди у меня серьезный бой, кто из этих ребят пройдет. Тогда, конечно, я скажу ему все, что я о нем думаю. И пока что рано. Я не пришел сюда участвовать, там, выиграть один бой, два боя. Я пришел сюда идти до конца. Я с помощью Всевышнего, иншалла, до конца дойду. И заберу этот пояс и главный приз – миллион долларов. Это моя цель. Всему миру докажу, что... 아흐맛 사미 실리코 아직 결승 이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먼 이제 여정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결승이 최고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팀 아흐맛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성숙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네요. 그렇네요. 예. 뭔가 스타일상으로 보면은 권하설 예. 선수와는 조금 다른 부류의 스타일이라고 좀 말할 것 같고요. 예. 네, 로데프시 라이트급 선수 권하설입니다. 승부사 온라인은 게임을 관리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게임입니다. 모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어플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까지 연동이 되네요. 네이버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뜨네. 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회원 가입하면 11만 지도 주고 출석 보상도 주고 선물 상자까지 준다고 합니다. 선물 상자를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 다이아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광주FC랑 강원FC가 또 대결을 하거든요. 광주가 이긴다에 제가 승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FC 응원합니다. 강원도를 무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타격을 상당히 가다듬고 왔기 때문에 또 봐야겠죠. 예. 사실 박오인창 선수의 경기에서 좀 언더독으로 평가됐던 오히려 승부 예측 코타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반전을 일궈냈고요. Presented to you by Xiaomin. Introducing to you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He stands 183 centimeters tall. His official weight, 70 kilos. He is an MMA practitioner with a pro record of 16 victories, doubles, and 4 defeats. He represents Team Magnum at the TriStar Gym, fighting out of Tunisia. Please welcome Mansoor Barr. 100만 불을 노리는 또 한 명의 사나이 만수르 바르나위 선수입니다. And also for this game, his opponent fighting out of the red corner. He stands 170 centimeters tall. His official weight, 70.5 kilos. An MMA practitioner with a pro record of 21 victories, opposite 4 defeats. He represents Team Blows, fighting out of Japan. Kota Shimaichi. 오늘도 역시 반란을 꿈꾸고 있는 시모이시 코타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나 대부분은 다리는 짧고 배만 길어가지고 참 싸우면은 예. 내간장이 높습니다. 예. 만수르 바르나위 보십시오. 길쭉해 짧죠. 다리 얼마나 깁니까? 예. 같은 183이라 하더라도 체형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참 부럽네요. 그런 모습 보니까 팔다리가 지금 저희는 뭐 실제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 상당히 좀 길쭉길쭉하고 반대로 좀 다부진 체형 그리고 하체도 아주 탄탄한 네. 모습의 시모이시 코타 선수입니다. 아마 샤밀 자브루프는 경기는 마쳤지만은 경기장 어딘 곳에서는 이걸 보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시모이시 코타를 왠지 좀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과연 100만 불 토너먼트 결승전에 진출할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시모이시 코타와 만수르 바르나위 선수. 잘 잡았습니다만은 예. 실패했고요. 예. 붙어서 싸웁니다. 시작과 함께 뜨겁습니다. 잡아놓고 때립니다. 만수르 바르나위. 시모이시 코타 힘들어합니다. 예. 밀려납니다. 바르나위. 잡고 끌어당깁니다. 레슬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 잡히고 있습니다. 예. 얼굴 쪽에 펀치. 누르고요. 예. 위에서 찍어 누릅니다. 만수르 바르나위. 다리가 워낙 기니까 뒤로 쪽 빼버리면은 다리 캐치를 하지는 못해요. 예.
팔다리가 모두 긴 네. 만수르 바르나이 선수고요. 길면 둔하기라도 하면 되는데 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라요. 네. 그리고 눌러놓고 몰아붙이죠. 니키 예. 준비합니다. 니키 준비하죠. 네. 다시 또 니키 준비합니다. 시모시코타 여기서 스텝을 움직여야 됩니다. 만수르 바르나이 네. 잘 밀어붙였고요. 김창현 선수에게 정말 이게 무에타이 클린치 한번 잡히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김창현에게 보여줬던 어깨로 또 탁 치는 그 모습도 나오죠. 예. 저게 김창현을 좀 괴롭혔었습니다. 아 시모시코타도 스텝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중심이 좀 뜨고 있죠. 왜냐 만수르 바르나위 오른손에 지금 겨드랑이를 파고 계속 컨트롤하기 때문에 예. 스텝을 밟고 싶어도 지금 중심이 뜹니다. 여기서 니킥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깨로 계속 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예. 니킥 로블로 주의하라는 조심이 있었죠. 네. 오늘 경기 내내 로블로가 역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모시코타가 시작하자마자 기세 좋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시모시코타 역시 어깨로 또 때려버리죠. 저 반칙 아닙니다. 예. 니킥 시간이 어느덧 90초가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뭔가 폭발거리는 네. 상황이 좀 이어지더니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아, 근데 시모시코타도 만만치 않네요. 저 와중에 그래도 자기 중심 찾아서 조금씩 중심을 밑으로 잡는 겁니다. 만수르 바르나위도 실은 가만히 디펜스 하고 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쓰러뜨리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손싸움을 하고 있고요. 밀어내면서 펀치 다가섭니다. 만수르 바르나위 여기서 성급하게 태클 들어가면 닉킥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쓰러질 뻔했습니다. 만수르 바르나위 역시 여기까지 오는 선수 중에서 그냥 온 선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저력이 있습니다. 시모시코타 상체에 아, 비해서 하체는 예. 상당히 좀 호리호리하네요. 예. 이 만수르 바르나위 선수는요. 저런 선수도 좀 빠르죠. 예. 근데 이게 다리 골절이 좀 한 번씩 납니다. 그렇군요. 예. 농구 선수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김승현 해설위원에게 한번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고. 아, 잘 잡았습니다. 예. 아, 근데 또 펜스를 등지고 방어해내네요. 시모시코타 악착같이 다리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네, 오, 왔습니다. 시모시코타. 만만치 않습니다. 시모시. 예. 아파트 상황. 스스로 가드에 들어가는 듯이 살짝 들어갔다가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펜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가드로 서울 자기가 우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좀 있죠. 그러네요. 예. 만수르 바르나위는 사실 특기가 하프가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예. 무시죠. 그렇다면 이 하프가드 상황에서 과연 만수르 바르나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하프가드에서 지금 이제 니디펜스를 넣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한쪽으로 파고드는데 이 상태에서는 어떤 서비스는 잘 안 나옵니다. 아 뒤집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바르나위. 잘하네요. 예. 저렇게 깔끔하게 뒤집어 버리네요. 예. 목 잡습니다. 점점 목을 고쳐 잡고 있습니다. 남북 형태로 선수가 맞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목 컨트롤인데 여기서 시모시코타 목은 잘 안 잡힐 거예요. 들어버립니다. 들어버리죠. 예. 하지만 만수르 바르나위가 키가 크니까 위에서 계속 덮고 있습니다. 자 빠졌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시모시코타 역시 4강까지 온 선수 중에서 그냥 올라온 선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언더독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겼다라는 게 이 선수의 진짜 실력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일본의 개념 선수들이 많아서 저도 예. 다 한번 알 수는 없는데 알아보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는 또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들 뭐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군요. 굉장히 저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만수르를 상대로 초반 압박을 이렇게 견디는 애들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들어올렸습니다. 저 네. 키에 만수르를 순간적으로 들어올렸던 스모시코타고요. 네, 맞습니다. 착 같은 데가 있네요. 시모시코타. 자 역시 또 이번에도 하프가드에 걸려 있습니다. 예. 또 뒤집지만은 이번에는 아 다시 또 뒤집어지네요. 앞서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자 반대 하프가드 상황에서 안면 쪽에 펀치를 집어넣고 있는 만수르 바르나위. 오히려 자기가 또 하프가드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만수르는 길기 때문에 때릴 수가 있죠. 팔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예. 팔을 제어하자니 골반을 내줍니다. 골반 땅에 붙어버렸죠. 다음에 만수르의 골반이 시모시코타를 덮고 있기 때문에 힘들합니다. 예. 아웃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니온벨레 이후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웃까지는 예. 안 하고요. 대단하네요. 보나르 예. 선수가 네. 일단 지금 이 장면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본 관중들 네, 얼굴이 조금 표정을 밝진 않죠. 굳었어요 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모시코타 선수도 네.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신체 조건의 선수인데 잘 싸워줬던 네. 1라운드였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요즘에 태클 들어갈 때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 많이 배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만수르 바르나위라든지 북미 선수들처럼 팔에 힘이 좋고 긴 선수들이 하는 방식이고, 이제 지금 보시는 시모시코타가 받는 저 방식은 가슴에 상대방의 다리를 바짝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으로서 이동하는 게 있는데, 저게 오히려 체력 조건이,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를 테이크다운하기에는 좀 아마 나을 겁니다. 예.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지겠습니다. 총 3라운드가 펼쳐지게 되고요. 예. 아, 눈이 살아있어요. 시모시코타. 오늘 선수들 오늘 경기를 통해서 결승전에 네. 우리를 잠재적 상대들에 대해서 지금 모두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포 자세를 지금 쳐다보는 시모시코타 선수입니다. 만수르 바르나위가 들어가 봅니다. 깊숙한 파고들면서 쓰러뜨렸습니다. 헤비 스타프 누르려고 그랬죠. 예. 근데 시모시코타가 또 얼른 일어서 버렸어요. 그렇네요. 예. 뚜껑을 지금 완전히 닫아버리려고 했는데 완벽히 닫지 못했습니다. 손목 컨트롤에 걸려있고요. 예. 반대쪽 손으로 아, 좀 빠졌습니다. 지금 케이지 잡았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시모시코타가 컨트롤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만수르도 좀 욕심을 냈던 것은 사실인데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지금 니킥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배 딱 붙이죠. 그러면서 좌우 한쪽으로 틀면서 머리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럴 겁니다. 예. 자, 빠져나면서 빙글 좀 돌아보는데요.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만수르 바르나위 예, 손 하나 걸치고 예. 타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점을 일단 노려줍니다. 가슴에 붙이면 떨어집니다. 가슴에 붙이면 다리는 떨어진 다리가 가슴에 붙어야 되는데 떨어집니다. 예. 확실히 신장 차이가 보이네요. 예.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악착까지도 물고 늘어지죠. 저는 일본 선수들 많이 나온 장면이고요. 오늘 경기의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어떻게 나든지 간에 시모시코타 선수의 이 근성만큼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잡했습니다. 예, 딱 빠졌고요. 다시 하체 쪽 잡아줍니다. 싱글렉 시모시코타. 악착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수혁은 이제 기무라 로그로스를 바꿔 잡으려고 했는데 허용하지 않고요. 가랑이에다가 머리 박아놓고 만수르 바르나위는 팔을 뜯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긴 팔을 이용해서 네. 지금 안쪽으로 좀 펀치를 집어넣고 있어요. 저기 펀치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 들어가고 있어요. 턱턱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안 다녀야 되는데 다닙니다. 긴 팔로 활용해서 펀치를 지금 계속해서 얼굴 쪽에 집어넣어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얼굴 쪽으로 펀치가 그 파운딩식으로 툭툭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체를 잡으면서 네. 오히려 그것이 안면에 펀치를 지금 돌아오고 네.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시모시코타 선수 입장에서는요. 저게 그 자세가 저 자세가 굉장히 체력을 갉아먹는 자세입니다. 예. 여기서 시모시코타는 제법 아마 체력 썼을 겁니다.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자, 펀치. 맞받아 네. 칩니다. 아, 잘 또 맞받아 쳤죠. 리킥. 이 만수르 바르나위 킥이 더블 리킥. 에모네스도 이게로 굉장히 많은 선수도 괴롭혔죠. 또 그렇죠. 예.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니 네, 길기 때문에 디펜스에 내기 힘듭니다. 안면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모시코타. 다시 또 급하게 다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늘어지면 만수르 바르나위도 일단은 체계에 대해서 방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어하면서 저런 식으로 얼굴을 때려버려요. 예. 그게 가능하군요. 옮겨버리는 시모시코타. 예, 여기서 넘어뜨렸다 하더라도 좋은 포지션은 잘 안 나와요. 역시 상대 허리를 꽉 들어안고 있는 만수르 바르나위 선수입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시모시코타 악착 같습니다. 예. 만수르 바르나위 또 니킥 넣어야죠. 뿌리칩니다. 하지만 달라붙어 있는 만수르 바르나위. 바르나위도 조금 방법을 찾기에 좀 애매해야 합니다. 니킥할 타이밍 잘 못 찾고 있죠. 만수르. 예. 하지만 포지션에 있어서 체중에 대한 그 컨트롤은 만수르가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니킥. 시모시코타 좀 힘들어합니다. 예. 빠져나왔어요.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합니다. 예. 오 좋았습니다. 펀치 살짝 하나 걸렸습니다. 오, 좋습니다. 예. 만수르에게 지금 히트되고 있습니다. 예. 자, 잡고 있는 만수르 바르나위. 여기서 조금만 더 몰아붙일 예. 수 있다면 시모시코타 선수. 이게 이제 만수르는 때릴 때 보면 팔 하나 걸쳐놓고 딱 때리고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도 좀 각을 좀 잘 못 잡는 편이에요. 니킥. 아, 니킥도 잡았습니다. 예. 뿌리치고 있고요. 메탈 클린치 이후에 네. 니킥을 집어넣었는데 뿌리쳤습니다. 스머시 코타. 아, 레슬링 태클입니다. 이거는 빰에서 나갈 때부터 레슬링 예. 태클이에요. 레슬링입니다. 밀어붙습니다. 아, 밀어붙습니다. 스머시 코타가 조금 위를 잡네요. 안면 파우닝. 네. 빰에서부터 탈출하는 것 자체가 전부 레슬링이었습니다. 예. 자, 왼손 펀치가 앞면에 꽂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라운드에서도 스머시 코타가 좋은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는 하프가드에서 깨끗하게 뒤집었습니다만 지금 안수로 지금 수세에 몰렸습니다. 하프가드 상황이 유지된 채 계속해서 앞면 쪽에 펀치를 집어넣고 있는 스머시 코타. 끌어안습니다. 예, 여기서 끌어안습니다. 예. 이렇게 1라운드 끝났습니다. 2라운드에 뭔가 만수르가 조금씩 역전에 역전까지는 아니죠. 어떤 그 힘의 균형을 상당 부분 내줬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라운드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확실히 약한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라운드에서는 스머시 코타 선수가 팀의 네. 근성을 보였다면 2라운드에서는 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속까지 챙겼던 경기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수르 바르나이 물론 얼굴 깨끗하죠. 아, 좀 느린 그림 나오네요. 예.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스머시 코타가 여기서 때릴 수 있는 거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또 들어가죠. 악착같이 텐다운 시키는 것도 좋았습니다만은 자기의 특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빰이 잡힌 건데 이거 위험했네요. 빰에 걸렸을 때 빰을 무이타이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레슬링식으로 아주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선이 몇 번의 난타전. 네, 만수르도 사실 좀 위험했습니다. 이러면 깨끗하게 들어가죠. 근데 팔을 항상 저렇게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후석타가 좀 터지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예. 왜 잡느냐? 자기는 길거든요. 그렇죠. 예. 아, 뭔가 만수르 바르나이가 그냥 적정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싸우는 건 어떨까요? 달라붙지 말고. 그렇게 하기에는 만수르는 또 공격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로킥. 아예 타격전 가기로 결심한 것 같은데요. 예, 만수르. 달라붙습니다. 만수르. 깊이 들어오면 태클일 거고 예. 일단은 왼손입니다. 사실 만수르 같은 압박은 차라리 작은 선수들이 큰 선수에게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지금 반대 상황이 되고 있어요. 만수르가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니킥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편인데 이 정도 레벨이라 그러면은 3일 자브로프는 웃습니다. 플라이 니킥. 네. 예. 저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렇죠. 기세는 대단했습니다만은 적정한 그 초이스는 아니었어요. 조금 많이 짧았습니다. 펀치를 뻗으면서 네. 빠져나왔습니다. 스머시 코타. 스머시 코타. 아! 어프로트킥! 왼손! 스머시 코타 쪽에 지금 클린트가 꽂혔어요. 니킥. 니킥도 들어가나요? 예. 악착같이 다리 잡습니다. 스머시 코타. 여기서 패승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택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예. 발목 잡고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만수르가 위로 억지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여기서 발목 놔버리면은 스머시 코타가 죽는 거고 무리하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깔리게 됩니다. 만수르가. 저거리에서 또 펀치가 닿네요. 닿습니다. 예. 저기 자유형에서 발목 태클 들어가는 식으로 딱 들어갔는데 지금 약간 그림이 좀 꼬였어요. 놓아버렸죠. 하지만 백 내줍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갔습니다. 저 긴 선수에게 백 내줘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창현 선수도 그라운드 플레이가 좋은데 백에서 초크 내줬죠. 일단 바디 트라잉글 몸을 완전히 좀 걸어 잠갔고요. 스머시 코타가 연예인 초크까지 시도를 합니다. 들어옵니다. 예. 깊숙하게 깊숙하게 끝나갑니다. 스머시 코타의 얼굴 색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끝나갑니다. 끝나갑니다. 기절 직전이에요. 기절 직전이에요. 영대 경기 끝났습니다. 기절했나요? 아, 기절까지는 아닌가. 끝까지 버텼던 스머시 코타. 일본 선수지만은 칭찬할 만한 장면이 참 많았습니다. 예. 만수르도 대단했네요. 이게 좀 답을 좀 찾기 힘든 상대였는데 이 한 번 들어오는 그 백 들어가는 찬스를 안 놓쳤습니다. 만수르 바르나이 선수가 결국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권하들 선수는 이 결과를 좀 예상했다라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뭐 표정만 봤을 때는요. 그렇겠죠. 예.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투기 팬들이라면은 만수르 대 시모이시 선수의 경기라 그러면은 아마 예측권 때 지금 보시는 만수르 쪽으로 점수를 줬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이 경기는 토르무트하고 상관없이 시모이시가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웠던 그런 경기입니다. 물론 지긴 했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급격히 밸런스가 무너지고 급하게 태클 들어갔습니다만 너무 이게 잘 잡혔습니다. 이게 또 초크가 잘 들어가는 게
팔이 굽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만수르는 팔이 또 가릅니다. 예. 땀 나면 더 잘 들어가고. 그렇군요. 예. 예. 망연자실한 예. 표정의 일본 팬들이었고요. 반면에 아주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는 만수와 네. 만수르의 세컨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권하설 선수인데 이제 권하설 선수와 맞붙을 상대는 만수르 바르나위 선수 혹은 샤밀 자브룩 선수가 되겠습니다. 4강전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승자 선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본 경기는 3분 1라운드 47초 만에 리어네이티드 초크로 블루코너 튀니지아 만수르 바르나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만수르 바르나위 선수가 시모시 코탄을 물리치고 100만불 네. 토너먼트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참 만수르 얼굴 깨끗합니다. 예. 지금 이분들은 이제 앞서 자브룩 선수와 이제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예. 대단히 어떤 그 격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확 쏠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어떤 격투기다운 저항을 맛봤다라는 점에서 괜찮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시모이시 코타 선수도 잘 싸워줬고요. 하지만 만수르 네. 바르나위 선수가 또 본인의 좋은 신체 조건을 잘 활용했던 경기였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팬들도 박수를 네.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사실 4강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죠.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던 그동안의 100만 불 토너먼트에 출전했던 선수들이었는데 네, 결국 이제 만수르 바르나위와 샤밀 자브룩프가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결승전에서 격돌을 하겠습니다. 아마 불우를 할 거예요. 예. 프랑스에서 이제 네. 자랐죠, 이 선수는요. 네. 마이크를 좀 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C'était un dur combat. Mon combattant c'était un combattant très dur comme j'avais prévu. Puis voilà, j'avais bien comment dire bien. Ouais, c'était un bon combat. 말은 잘 못하는 저는 예, 지금 아주 알아듣죠, 힘든 그래. 경기를 치렀습니다. 저의 상대 선수가 너무나 강해서 지금 할 말을 잘 찾지는 못하겠는데요. 아주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였군요. 네. 자 지금 네 결승전에 진출하시게 되는데 결승전에서 이기게 되면 만날 권하솔 선수가 지금 저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권하솔 선수에게는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요. 지금 무언가를 찾나요?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권하솔 선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았군요. 예, 위치를 좀 잘 몰랐습니다. 그 파문 Ça va être moi le champion donc qui sont en train de dire pour. En tout cas, c'est ce que je vais faire aussi. 글쎄요, 제가 이제 이후 나오면 당연히 제가 이기게 되기 때문에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아, 네, 좀 분위기 어색하게 됐는데 만수르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마무리로 넘어가네요.